우리가 병원에서 근종을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의사선생님께서 관찰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근종이 없어질까봐 우리가 관찰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이제 사람마다 자라는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오랫동안 안 커지고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종은 자연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운이 좋을 경우에는 그대로 있는 것이지 절대 저절로 없어지진 않고 보통 폐경이 되기 전 가임기 시절에는 조금씩 조금씩 커지기 마련입니다. 현재까지는 자궁근종을 치료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적인 방법과 괴사를 시켜서 줄어들게 하는 비수술적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의사들과 이제 제약사들에서 자궁근종을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부 성장을 멈추거나 줄어들게 하는 약물들이 개발되기도 했으나 여러 가지 부작용들로 인해서 지금 널리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